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자, 8시 40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네, 닥터K 타임입니다. 자, 화요일 목요일은 가능한 한 닥터K가 야간 시간에도 방송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건 옵션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너무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약속을 해버리면 제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저는 약속 어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죠? 8시 40분쯤에 한번 닥터K 방송 하나 안 하나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종목 상담 좀 올려주시고, 에드님 감사합니다. 3만원으로 닥터K에게 공식도 후원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을 제가 좀 보다가 상당히 조금 재미있는 상황을 발견했는데 좀 광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좀 덥기가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전쟁터라 그랬거든요. 잠깐만요. 옆에 이제 아프리카 동시 생방송에서 로딩 해놨는데 이게 됐거든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후원금으로 닥터K 좀 더 나은 방송할 수 있도록 컴퓨터라든지 장비 확충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해주신 후원금 알차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넘어갈까요? 자, 일단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모니터링 실시해 놓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종목 상담 좀 올려 보십시오.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하고요, 종목 상담 일부 하고, 자, 실시간 분봉매매 하는 거 오늘 또 한번 또 같이 공부해 보죠. 저에게 상당히 부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울 점도 있고 시사한 바가 있고 주식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프리카 포기입니다. 저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원활하지 못했네요. 아프리카 생중계 하려니까 잘 안 돼요. 둘 다 하려니까. 그죠? 자, 종목 상담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시고, 비니가 뭐라고 적었다가 취소인 것 같긴 한데, 그죠? 라이딩 시코인데, 야. HLB 300주. 잠깐만요. HLB. 81,000원. 언제 사셨는데요? 좀 질렀네, 그죠? 자, 언제 사셨는지 남겨주시고. 81,000원이면 옛날에 샀던 건가 보네, 그죠? 81,000원. 자, 이제, 그나마, 다행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HLB가 하락 추세 막 이렇게 이루고 있었거든요. 여기 상황까지만 해도 안 좋다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돌파를 해냈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60일 인근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샀는데 아직 들고 있다. 뭐 물타기 좀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완방에 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샀는데 들고 있다. 자, 이거 지우 선수가 5만원, 6만, 7만, 8만, 9만 사가지고 평균 단가를 7만원 만들었는데 이거 다 패스하고 닥터K하고 여기서 딱 만났어요.
6월달에 저는 지우를 만난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만 딱 생각하면 되거든, 여기. 그래가지고, 와, 더블 놓치고 다 하고 나니까 미치겠어요. 셀트리온도 그렇게 더블 놓쳤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 10만 깨지면 안 되니까 던지세요. 했는데, 며칠 있다 10만 깨지고 난 다음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때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이제. 던졌습니까? 깨졌던데. 또 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던지거든, 원래. 또 얹었다고요? 그때부터 인연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죠? 바이오가 아까 누군가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 타자 바이오일 것 같다는데, 저는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바이오는 추세가 다 별로예요, 지금 현재. 괜찮은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넘어가야 돼요. 하락 추세, 완전한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여기 지지해야 될 권역이고, 자, 그 이상은 볼 것도 별로 없어요, 현재.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권역이 60일만 돌파하면 이제 플러스 정도 더 내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 됩니다. 지금 제법, 강하게 양봉으로 딱 들어 올렸기 때문에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죠? 거래량이 좀더 터졌어야 돼.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여기 저딱 터져야 되는데 거래가 조금 터지지 않았고 오늘도 장중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마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죠? 코스닥에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1,600억 샀어요. 코스닥에 한번 볼까요? 1,600억이 없어. 어떤 걸 땡겨왔느냐 생각해 보면 바이오 쪽에 하방에 있던 거. 공매도 때린 것도 좀 걷어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매도 때린 거 없을 것 같습니까, 그죠? 공매도 때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좀 청산하자. 시장도 돌아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청산 물량도 조금 나오고 신규 물량 플러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20일을 지지해야 돼요. 이제 에듀님은 공부도 조금 많이 탁탁해하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방송을 거의 들어오시잖아요. 이제 귀에 딱지 앉으려고 할 겁니다. 본인이 선생님이시니까 학원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이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거 계속 이야기하면서 반복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닥터K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 계속 세뇌시키는 겁니다. 세뇌. 좋은 걸로. 그죠? 그래서 20일 안 깨져야 돼요. 그리고 60일을 돌파해야 돼요. 60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파하면 이제 드디어 작년에 물려있던 거 플러스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죠? 83,000원권도 노려볼 수 있다. 이것이 힘을 좀 받는다면, 자, 여기 86,000원 정도까지도 갈수 있으니까, 이제 닥터K와 같이 하는 유료 회원이기 때문에, 자, 편안한 마음으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물어보고, 닥터K 못 봐서 말씀 안 드리는 경우는 있어도, 알고도 말씀 안 드리는 경우는 없을 거고, 그죠? 당연한 거지만, 밥 먹을 때도 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무료인데도 밥 먹을 때 손에 들고 있다고요. 핸드폰 딱 보고 있습니다. 눈은 핸드폰 고정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경이는 아바타. 내가 사, 팔아. 날리면 저는 핸드폰 딱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니까, 뭐, 밥 먹을 땐 이제 어떻게 할진 잘 몰라도 그 정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이제, 이걸 60일 뛰어넘으면, 플러스권도 갈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60일만 뛰어넘으면, 8만 한 5천원권도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에스 트래픽은 창의가 졸라 물려 있는 건데 지금 팔았는가 몰라. 에스 트래픽 철도 관련이잖아요. 에스 트래픽 이 15,000원에 물려 있거든 창의가. 이거 이제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네. 일단 나쁘지 않아. 일단 나쁘지 않아. 야, 창이야, 창이 있냐? 야, 제스 받으면 이거 이제 탈출하겠다, 이거. 왜? 240이라도 빼고 다 돌려냈잖아요. 그럼 괜찮다고 그러는 겁니다. 괜찮다고. 어떻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이제 지지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저항이,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쁜, 추세를 하락 추세를 다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서 9,700원에서 12,400원이니까 3,000원꼴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3,000원권 정도 올랐거든요. 여기 3,000원. 여기 정도로 보면 3,000원 다음에 14,000원권. 여기 딱 아다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240일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한까지 딱 나와요, 이제. 그리고 수급이 아직까지 뭐좀 들쑥날쑥한데, 남북 경협 쪽으로 좀 테마가 들어온다면, 에스 트래픽도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갈수 있는 모양까지 만들어 놨어요. 일단, 얍삽하게 또 에스 트래픽 넣어놓습니다. 일단. 철도 신호 관련된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또 종목 상담 올려주세요. 자, 종목 상담이 없으면, 오늘의 특징주들 한번 좀 챙겨볼게요, 그러면. 자, 삼성 SDI가 그렇게 애먹이더니 완방이 날아갑니다. 와,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그죠? 고생 신나게 시키고 올라간다고요. 물론, 딴데 들어가고 먹을 게 다행이지, 만약에 이것 던지고 딴데 들어갔는데 삐딱선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딴건 까지고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진짜로. 그죠? 대웅제약도 보십시오. 와,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날라가요. 우리 손정우 선수는, 이거 들어가고 좀 먹었어요. 그죠? 야, 그죠? 그러나, 뭐, 우리 산업 같은 것도 여기 잘 들어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다. 여기 꼭대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다. 38,000 가면 또 제대로 먹어내는 거 아닙니까? 10%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이평선 그냥 스트레이트로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면 약간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테마가 막 돌고 돌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도 슬 테마가 들어오려고 폼 잡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뭐 올라가야 됩니다만 LS 산전도 조금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긴 하네. 밑에가 깨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어요. 왜? 시장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뭐할 만한 거 없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면 이거, 아이고, 여기 이게 보이네. 이거 정도는, 그죠? 그렇게 또 나쁜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타이밍이 돌아오면, 이거 딱 먹고 나옵니다, 그냥. 딴거 없습니다. 길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는 일진산업 아까 보여드렸고. 자, 여기 있는, 그럼 오늘 수소차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죠, 그러면. 오늘 수소차 테마가 좀 들어왔으니까. HLB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S 트래픽 이야기했고, 자, 오늘은 딴거 필요 없어요. 이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뭔가 하면, 왜 하필 닥터K가 딱 뽑았는데, 우리 산업을 딱 뽑았는데, 가장 세게 올라가냐 말이죠. 자, JJ 이야기해봐. 세율이도 적어봐. 다, 각자 적어봐봐. 공부는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떠들어봐야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뭐라도 적으면서 같이 공부합시다. 자, 왜 일진다이아 우리 산업 이다 있는데 왜 하필 이거만 올라가는지 차트를 먼저 한번 돌려줄게요. 자, 일진다이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신나게 오를 때 여기 살수 있다 그랬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 자, 먼저 올라가고 여기가 강하게 밀리니까 패스하라 그랬어요. 밀렸습니다. 밀리고 오늘 아침에 잘 봐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지지권이니까 여기가 딱 돌파된 고점 부위고 그죠? 돌파, 저항을 돌파,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고, 여기 지지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딱 샀는데 대본 올라가요. 아침에 사자마자. 자, 해주가 요새 미칠까요? 오빠의 그, 매직에. 놀란다, 안 놀란다. 해주. 오빠의 매력에 빠졌다, 안 빠졌다. 뭐 이런 오빠가 다 있어. 어? 사 그러면 올라가고, 팔아 그러면 빠져. 아이, 참. 그지? 자, 그 다음에 풍국 주정. 주정 부린 것도 아니고, 뭐 풍국 주정이야, 이름이. 어? 자, 이거는, 오를 만큼 오르고, 지금 수소차 테마가 한 바퀴 돌고 좀 꺾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성창 오토텍 대박 나르고 다 지금 조정권입니다. EM코리아 마찬가지로 대박 오르고 다 조정권. 시노펙스 마찬가지로.
그죠? 이거는 좀 돌아서고 이제 갈수 있는 모양까지 되는데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완전 한번 돌려내고 이제 갈수 있을 듯말 듯인데 하락 추세 이제 돌렸거든요. 너무 저가주야. 그래서 닥터케인은 우리 산업을 딱 선택했습니다. 왜? 하락 추세 완전 돌려내고 상방으로 확실하게 돌려내고 시노펙스보다 더 좋고 올라갔다가 먼저 조정받고 오래 안 끌어요. 이것도 오래 안 들고 갑니다. 여기까지만 딱 먹고 말 겁니다. 48,000원. 자, 이것이 먼저 선조정 받았고 추세가 살아 20일이 안 깨졌으면 좋은데 20일이 안 깨지면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여기 위에서는 안 합니다. 부담스러워서. 여기로 내려오면 여기에 밀리는 게 당연한 건데 내일 가볍게 도지 정도면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세게 밀린다 싶으면 어떻게 뭐 액션을 취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목표를 38,000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히 세게 안 밀리면 그냥 조금 들고 갈 생각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잘 가는 이유는 추세가 좋은 종목이 이렇게 있긴 한데 이것은 먼저 꺾이고 있고 성창 오토텍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일진 다이아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올라가 꼭대기 있기 때문에 사기가 힘든 자리고 마찬가지로 EM 코리아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 산업은 먼저 조금 적당하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딱 받쳐놓는 지점에서 사볼 수 있다 해서 딱 들어가니까 바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기가 내고 쌍끌이 돌았어요. 굿! 그죠? 내일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 자, 한분 적었어. BND 숙숙님이 볼벤 하단 및 전고점의 지지. 볼벤 하단보다는 2평선, 60일 2평선의 지지와 여기 전고점, 돌파된 전고점의 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볼벤 하단의 지지라고는 조금 그래요. 이거는. 왜냐면 여기 아까 이게 확장되려고 폼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펜 하단의 지지보다는, 여기 60일의 지지. 그래서 60일 많게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5G, 그러면, 테마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5G가 오늘 괜찮았어요. 닥터케 이제 확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 스푼 선수가 2주 동안 열나 물려 있다가 이제 프로스콘 돌았었다 했는데, 자, 오늘은 5G가 다 테마가 다 돌았어. 일단, 대덕전자부터 보면, 자, 중국에 있는 홍기님이 여기 샀댔어.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사놓았어요. 전략을 제시를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굿! 굿입니다. 자, RFHIC. 이거, 내일이라도 돌파 나오면, 시도해볼 수 있는데, 이게, 대웅제약하고 비슷하고, SK 이노베이션 예전 모습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뜨기 전에, 아이고. 뜨기 전에 막 이렇게 횡보하는 거, 이거. 그죠? 이 모습하고 비슷하고, 대웅제약이 뜨기 전에 막 지저분하게 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하다. 그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막 흔들리는데 밑으로 안 빠지고 올라오죠. 그죠? 자, 기관 외국인이 그래도 관심 좀 있는 종목입니다. 이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 5G는 닥터케이는, RFHIC 노려보겠다. 아, 다 이름도 어렵네. 그죠? 여기 딱 넣어놓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전고점까지 58,000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던지라고 안 그랬죠? 올라갑니다. 포트폴리오 만들어놨는데 이거 앞정 프로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볼래? 안 바뀌지. 옆에 안 바뀌지. 이거 풀어야 돼. 이거 바뀌지. 그렇게 한 거야.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준다. 정말 친절하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한참 시간 끌어요. 이거 뭐왜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혼자서 막 삽질한다니까요. 다 해봐서 그런 거예요. 해봐서 이거 가지고 30분 1시간 동안 헤맨다니까요. 왜안 되지 시박 이러면서. 아참제 지나간 방송 모니터 해보면 딴 애는 좀 안티를 부르더라고. 제가 보니까 하는 거 보면요. 그죠?
조지아 커피 많이 말했더니 싫어요. 다섯 개 놓고 뺐어 그날. 최다 싫어, 최다 싫어요. 최다 싫어요. 아, 그래서 저 웬만하면 이제 조지아는 안 하려고요. 조비 정도 맞게요. 조비 된다. 이 정도. 조지아 몇 번 했더니 다섯, 싫어요. 다섯 개 꼽혔어.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는 거 말고 웬만한 거 다 물어봐. 알려줄 테니까. 세율이가 저번에 뭐 물어봤더라? 너무 손 안 대고 코플라고 나지 말고, 아 이건 진짜 잘 모르겠다 싶은 거 물어봐. 그럼 알려줄 테니까 뭐든. 자, RFHIC 관심 있어요. 추가 정보 여기 밑에 넣으려니까 너무 거시기해. 여기 위로 올립니다. 그냥 이제 다이렉트로. 자, 올라타고 하면 적당하니, 아 5G에서는 와 많이 올랐거든. 관심 일단 있습니다. 올라타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 21,000원이니까 21,400원 여기 정도 보면, 자 5,000원 정도, 여기 정도 보면 5,000원 더 3만원 딱 나와. 3만 여기 3만 이제 딱 아다리 딱딱 떨어져. 이 3만 3만 정도 목표치 노리고 갈 수 있으니까 일단 관심 있게 보세요. 자, 그리고 그럼 지금 이제 수소차하고 5G 챙겨보는 거고. 자, KMW. 아, 발음 괜찮습니까? KMW. 이것도 올라타야 돼. 올라타면 단기 여기 고점 25,600원을 어떻게 뛰어 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목표치 제법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가 문제죠. 기관 외국인이 조금 수급이 더 들어오면 좋은데. 삼지전자는 별로입니다. 처지고 있어요. 대한광통신 별로입니다. 이루원 별로입니다.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이 더 하면 안 돼.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나를 위해 울지 마. 난 괜찮아. 솔리드 별로입니다. 아, 별로예요. 5G까지 봤습니다. 자, 엔터도 밑으로 와, 좀 쳐졌다가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냥 테마주 다 보고 있네 그냥. 그죠? 자, JYP는 관심 없댔어. 왜?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그죠? 보십시오. 차트를 보니까 이게 좁게 보면 안 돼요. JJ야. 옛날에 이렇게 세유라 이렇게 놓고 봤지. 핸드폰으로. 그죠? 심하게 이렇게 놓고 봤지. 핸드폰으로.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했다 7번. 아니야 8번. 난 길게도 봤어 8번. 옛날에 7번 많을걸요. 시장이라고는 보지를 안 했어. 내 주가만 봤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죠? 자백했습니다. 길게 봐야 돼. 길게 7번 넣잖아 봐. 그지? 길게 봐야 돼. 이렇게만 보면 모른다니까. 뭐 한번 해볼까 이란다고요. 근데 길게 보면 해보긴 뭘 해봐. 오를 만큼 올랐어. 안 돼. 패스. 그죠? 기관 외국인도 좀 별로야. 그러니까 4분기 어닝 쇼크. 그죠? 엔터 쪽. 그런데 YG 엔터는 또 올라가잖아. 그죠? 추세가 그만큼 살아있어요. 이것은 스무스하게 락이 좀 올라간 폭이 있긴 한데 우상향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그리고 있어. 하려면 엔터는 YG 엔터를 해야 된다. 오늘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그죠? 5% 가네. 대본. 병이야, 네가 산 자리하고는 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리하고는 가격은 더 높게 주면서도 뭔가 좀 더 믿음이 갈만한 자리 아니냐. 불안하지 않고. 너는 여기 인근에 샀잖아. 불안해. 여기는 안 돼. 그지? 겨우 빠져나왔잖아. 여기는 더 주고 더 높은 데서 판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더 높은 가격 주고 더 높은 데서 팔면 된다고요. 우리는 아 딜러에 딜러 쉽게 말하면 중간 마진 보는 겁니다. 그죠? 아니 비싸면 어때요? 그렇다고 너무 꼭대기 사람 말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돌아선 거 확인하고 조금 더 가격을 주더라도 확인하고. 지금 사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제 초반에 샀어야 되는데 내일 올라갈 때 사면 부담돼요. 그렇게 말고 이제 눌려주면 20일 60일 다 지지하잖아요. 그때 하루 이틀 딱 눌려주고 올라갈 때 그때 사면 돼요. 그리고 전고점까지 딱 노리는 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좋은 놈을 해야 돼요. 자, 가장 주식을
잘하는 방법을 말을 해라고 한다면 팁 1에다가 지지와 저항, 추세를 딱 담으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식 투자 5개명에다가 그죠? 주식 시장 초보 팁 1에다가 지지장 추세만 딱 더하면 된다고요. 야, 그럼 씨 그게 다 아니야? 맞아요. 다 해요, 그게. 그죠? 일단 SM까지 보고. SM 요새 뭐잘 나가는 애들 별로 없잖아요. 별로입니다, 별로. 그죠? 패스. 자, 그러면 자, 주식을 뭐 하는 거를 아까 좀 전에 말할 때뭐 간단하다며 어떻게 해? 그럼 그거 하나 딱 정리하고 이제 실전 매매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실전할 거예요. 복수해야 돼요. 잠깐만요. 자, 주식 투자란 무엇이냐고 닥터K에게 물으신다면 닥터K는 주식 투자 5개명 앤드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과 지지와 저항 추세를 가지고 매매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 1등 주니까 이걸로 설득력이 있으면 될거 아닙니까? 박스권을 신나게 그리고 있다가 쳐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전 직전 고점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냅니다. 대전제는 우량한 주식이 돼야 돼요. 우량한 주식인데 이런 꼭대기에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는 초입에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 목표치가 많이 남았을 때 목표치 따지면 여기에서 그죠? 여기 폭만큼 이렇게 눌려줬으니까 여기 폭만큼 나와야 목표치 같은 것도 다 매치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보세요. 그까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는 이 초입에 들어가야 돼요. 우량한 주식을. 나중에 맨날 보여드렸습니다만 SK텔레콤 같은 거는 아직 20년 지나도 50만원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암만 우량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꼭대기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6하 원칙에 비슷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팁 1, 일단 이야기했고. 무엇을? 우량한 주식을 언제?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낼 때. 그리고 어디를 목표치로? 상승하고 눌려줬던 여기에 상승폭만큼 목표치를 가져오고요. 이게 딱 매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대략 봐도 매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을 때까지 홀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량한 주식을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목표치가 많이 남았을 때 하락 상승 초입에 사서 목표치까지 내지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팁 1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여기 보면 저항이었어요, 저항. 그럼 저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데 샀다면 팔아야 되겠죠. 이 저항이 돌파되고 나면 이제 무슨 권역으로 바뀐다? 지지권역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 지지와 저항을 잘 포착해내면 좋겠죠. 그죠? 여기 저항권인데 돌파해내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지지와 저항. 자, 그리고 추세가 유지될 때까지 할수 있다 그랬어. 그 추세가 깨지는 게 넥라인 아닙니까? 자, 여기 이평선들이 추세도 나타내거든요. 여기는 60일과 120일이 거의 추세를 나타낸 겁니다. 이 삼성전자는 60일에 강력한 추세가 깨지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여기 넥라인이 깨지는 순간부터는 하면 안 된다고요. 왜? 하락 추세를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제는 또 수익 관심 있다 그래요. 이렇게 깨지면 안 된다. 추세가 언제? 어느 추세 때? 상승 추세 때만 해야 돼. 거의. 거의. 나머지는, 기본이 아니고요. 정석이 아니고요. 정석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닥터키는 여기서도 사고 했거든요. 니는 왜 사는데? 그때 시장 상황에, 이게 1등 주기 때문에, 그때 시장 상황을 봐서, 자꾸 외국인 사들어오고 하니까, 4만 4천 원대는 지킬 것 같아서 사가지고 4만 8천 원, 9천 원에 팔아먹었어요. 최고 꼭대기 팔아먹었습니다. 여기 인근 들어가가지고 방송 보면 다 있어요. 어디서 팔았다고? 저항에서 팔았어요. 지지, 어느 지지? 앞에 지지. 44,000원에 지지 있어요. 좀더 올리면 돼요. 44,000원에 지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시장 상황까지 판단하고 44,000원권 때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싶어서 샀어요. 그리고 저항에 팔았습니다. 지지했어하고 저항에 팔았어. 그리고 수익을 잘 챙겨냈어. 수익을 잘 챙겨냈고요. 수익을 잘 챙겨냈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하는 거는 셀트리온 손절한 거 봤죠? 3,000원 와도 손절해버립니다. 먹는 거는 14,000원. 그죠? 또 팔아놓고 또 먹고 하는데 던지는 거는 3,000원에 던져버립니다. 그냥 미련 없이. 그거를 잘해내면 끝이에요. 그냥 끝. 지지해서 하고 저항해서 팔고 수익은 잘 챙겨나가고 안 쳐다본다니까 빠지는 거를 오늘 아침 봤죠? 현대건설 조금 쳐질라니까 바로 던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사놓고 신나게 빠진 건 챙겨놓고 한 번 더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약간 처진 들 어떻습니까? 챙겨 먹었는데. 그죠? 상황 봐서 또 빠져놓으면 되는 거고. 그죠? 평소보다는 일부러 길게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시장 상황이 괜찮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 상황들, 파악을 한다면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 다만 그런 기준들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앞전에 지지권이랬죠. 깨지고 나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죠. 이걸 다이렉트로 뚫었습니다. 이제 여기 오면 뭐가 될까요? 지지가 될 거라고. 44,000원권 오면 살 거라고 이제. 잠깐만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돌아서면 관심 있다. 삼성전자 돌아서면 관심 있어요. 이런 데서 사서 56,000원, 5만원대 넘어서 사가지고 중장기한다고 물려오면 본전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몰라요. 그죠? 언제 사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락 추세 돌려내는 130만원대 사면 가장 좋은데 이제 다 지나갔어. 그죠? 이제 언제 사면 되냐면 여기 지지권으로 역할하던 부분이 깨지고 난 다음에 저항 역할을 했는데 대번에 올라탔는데 누가 샀다? 외국 형들이 뭐 그냥 사주네요. 이제 눌려주면 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주식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접근하기에 따라서 기준이 있다면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수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자, 2부는 이제 시간이 적당한 시간이 됐네요. 크루드오일 매매, 분봉 매매 해볼 텐데 잘 몰라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쳐다보고 있으면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거니까 그게 한눈에 다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소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고 이렇게 쭉 적응을 하다 보면 강속구가 이제 눈에 익다 보면 나중에 주식은 추세가 더 쉽게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지인들에게 SNS 좀 추천도 하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슈퍼챗 에듀님 땡큐. 자, 3만원으로 슈퍼챗 해주셨는데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있는데요. 누르시고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3천원밖에 못 벌어요. 좀 봐주시고요. 추천방송 핵심 필살기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팬놈만 팬다. 주식계 마동석.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